나는 대안으로 수능 시험을 폐지하고 중등교육 과정에서 본인이 원하는 한 과목의 6년간 누적된 모의고사 성적을 통해 대학을 갈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녕하세요. 향단TV의 란입니다. 오늘은 난세영우 허경영을 아시니까 교육제도를 바꿔야 한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5천만 국민이 꼭 읽어야 할 필독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육제도를 바꿔야 한다. 청소년 자살 문제가 나온 김에 학교 교육에 대해 언급해 보려고 한다. 우리나라 청소년 중 1년에 800명 정도가 자살한다. 800명은 자살을 시도하여 성공한 사람의 숫자이므로 자살을 하려고 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숫자까지 생각하면 청소년 자살 시도자의 수는 엄청날 것으로 본다. 청소년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단연 지금의 잘못된 교육 제도이다. 지나친 무한 경쟁 입시 위주의 교육 제도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 성장이 채 이루어지지 않은 아이들이 성적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교육이 학교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인성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라고 본다. 교육이 무엇인가? 인간은 선천적으로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며 이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려는 욕구를 가진 존재이다. 교육은 이러한 가능성, 타고난 소질을 육성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고 이끄는 것이다. 한자의 교는 본받는다, 가르친다 등의 뜻이 담겼고 육은 기른다, 올바르게 자라나게 한다 등의 의미를 지녔다. 인간의 소질과 품성,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가능성을 충분히 그리고 올바르게 표현하게 하는 것이 교육이다. 그런데 현행 우리나라의 교육은 그렇게 하고 있는가?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교육 내용, 변화를 주려고 그동안 노력은 해왔다지만 여전히 대세인 주입식, 암기식의 시험에 맞춘 수업 방식, 적성에도 맞지 않은 수많은 과목을 강제적으로 공부하고 시험을 보게 하며 단 한두 번의 시험 성적으로 대학 진학 여부가 결정되는 입시 제도. 그동안 정권이 바뀌고 교육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수차례 입시 제도가 변경되었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틀은 크게 바뀐 적이 없다. 이러한 교육제도 속에서 아이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 내몰려 인간성을 상실하며 저마다의 소질과 개성을 잃어간다. 아이들의 창의성을 여지없이 억압하고 획일화된 내용을 반복 주입하여 아이들을 마치 공장의 물건 만들듯이 한다. 주입이 잘된 학생이 입시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 그러다 보니 학습 내용을 외우는 요령을 가르치고 수학조차도 공식을 잘 정리하고 문제 푸는 요령을 알려주며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을 골라서 알려주는 선생님이나 학원이 인기를 얻는다. 아이들은 경쟁에 이기고 입시에 성공하기 위해 밤 늦게까지 학교나 학원을 전전하느라 체력을 단련하고 친구와 뛰놀며 우정을 쌓을 시간도 없다. 아이들의 기본 교육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아이들이 부모와 대화하는커녕 서로 얼굴 보기도 어렵다. 한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이 부모와 대화를 나누는 평균 시간은 하루에 고작 13분 정도라고 한다. 이러니 언제 제대로 가정교육을 할수 있겠는가? 또 자식교육을 위해 자식과 엄마는 외국으로 떠나고 아빠는 국내에 남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부채워주는 기러기 아빠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는 흔한 일이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잘못된 교육제도가 낳은 가족 해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현행 교육제도가 학교 교육만 망치는 것 아니라 가정을 해체하기까지 하는 것이다. 현행 교육 이념이 지, 덕, 체라는 순서도 잘못되어 있다. 지, 덕, 체는 지식 교육을 우선으로 하고 다음으로 덕성, 인성 교육을 중시하며
마지막으로 체육, 신체를 단련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반대로 바꾸어야 한다.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한들 몸이 부실하고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그 지식은 무용지물이다.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체육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자유롭게 뛰놀고 체육 활동을 할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지식만 있고 인성이 빠진 교육, 인격 없는 교육도 큰 문제다. 인성 교육은 예로부터 가장 중시된 교육이다. 인격 완성을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인성이 결여된 교육은 진정한 교육이라고 볼수 없으며, 인성 교육이 빠진 지식만의 교육은 사회에서 오히려 해악을 끼칠 수도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기주의는 인성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교육의 책임이 크다. 인성 교육이 얼마나 엉망인지는 아이들의 대화를 들어보거나 버스나 지하철을 타보면 누구나 느끼리라 생각한다. 교육의 근본 목적과 방향을 잃고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을 죽이고 그르치는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하루빨리 바꾸어야 한다. 나는 대안으로 수능 시험을 폐지하고 와우. 중등교육 과정에서 본인이 원하는 한 과목의 6년간 누적된 모의고사 성적을 통해 대학을 갈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른 과목은 수업만 받도록 하여 청소년들이 과도한 시험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고 친구들과 우정도 쌓으면서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체육 교육을 중시하고 인성 교육 방법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본다. 한 과목만 시험을 보면 학교 생활이 즐거워진다. 소질이 있고 좋아하는 과목에만 집중할 수 있으므로 특기와 재능 개발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수 있다. 아이들 간에 특화하는 과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과도한 경쟁을 벌일 필요가 없다.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충동은 자연히 사라질 것으로 본다. 나는 교육 과정에서도 초등학교에서부터 한문 교육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 일본과 더불어 한자 문화권에 속한 우리나라에서 한자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은 문제이다. 역사적으로 한민족의 기록 문화는 많은 부분이 한문으로 되어 있으며 한자와 한문을 떼어놓고는 우리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우리말을 글로 표현할 때도 소리 글자인 한글로만 표기하며 여러 뜻을 가진 글자의 경우 뜻을 명확히 전달하기 어렵다. 사실 오랜 역사에서 한자는 한민족의 글자이기도 하며 한글이 소리 글자인데 반하여 뜻 글자로서 한글과 음양을 이룬다. 한자 속에는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는데 예를 들어 한자 배 선자는 성경의 노아의 방주를 연상시킨다. 배에 8명의 식구가 탔다는 의미가 담긴 글자이기 때문이다. 즉, 배선이라는 한자를 통해 아시아의 동쪽 끝과 서쪽 끝 사이에 민족의 이동이나 문화의 전파가 있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한자를 아이들이 배우다 보면 어른스러워지는 장점도 있다. 더구나 앞으로는 중국과 일본과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 예상된다. 공통 문화인 한자를 모르고서는 서로 간의 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글로벌한 시대를 살아가는 미래 세대의 청소년들은 영어 외에도 중국어나 일본어도 꼭 배워야 하는데 이를 배우는데도 한자와 한문을 아는 것은 매우 유리하다. 나는 미래 세대가 동양의 학문과 사상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자와 동양의 학문과 사상은 우리 민족의 뿌리다. 뿌리를 망각한 민족은 단결이 어렵고 다른 민족에게 동화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 또한 동양의 학문과 사상을 배우는 것은 그 자체가 인성 교육이라고 할수 있다. 총이나 효, 예는 시대가 바뀌어도 인간이 지켜야 할 변할 수 없는 덕목이다. 일본에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주역을 가르친다. 주역을 배우다 보면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되고 인생의 목표를 정하거나 중대한 결정을 할때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서양에서도 동양의 주역을 배워 중대한 결정에 활용하고 있다. 나사가 우주선을 띄운다든지 하는 중대한 결정을 할때 주역이 활용되는 것은 물론이다. 서양의 학문만을 최고로 생각하고 깊은 지혜가 담긴 우리의 전통 사상과 학문을 등한히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서양의 과학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나 과학도 일종의 가설이며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고 새로운 학설로 대체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교육은 백년 대계이다. 우리의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아 건강하게 자라고 창의성을 말살당하지 않으며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지킬 수 있는 미래 세대로 자랄 때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다. 교육이 제대로 서면 4차 산업 시대에도 창의성을 바탕으로 국가의 동향이 될 인재들을 배출하여 미래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열어갈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이 책을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요 아래 댓글창에 링크 걸어놨으니 거기에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향단TV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라니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